야, 너 진짜 가만히 있는다, 판이.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 시간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노래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나름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재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올려드리고 강조해왔던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사실 제 진심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 겨울왕국 주제곡이었던 그 Let It Go라는 노래 있죠. 사실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 한분 계셔요. 굉장히 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좋은 선생님 한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조만간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강당에서 그 학생들 앞에서 연주를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Let It Go를 F키, 우리 엘토색스폰으로 F키로 연주를 하시게 되나 봐요. 그럼 이제 Let It Go 이 부분이 좀 낮거든요. 음역대가 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역대를 높이고 싶은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해서 좀 그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렸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그 Let It Go 부분이요. 하나, 둘, 셋. 제가 너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불렀을까요?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해드렸죠. 키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고 있는 음역대에서 소리의 어떤 밀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충분히 호소력 있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효율적인 소리를 잘 이해하고 롱톤 베이스를 잘 갖추고 좋은 호흡에서 리드를 온전하게 떨어주면 음역대가 굳이 많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와닿는 연주를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흡, 이거 됐죠? 파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어렵네. 아유, 미안해, 파. 그래도 연말이니까 조금 우리 강아지 나오고 그럼 좀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자, 레디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 투, 트레. 들었던 것과 지금 들었던 연주의 느낌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르세요? 제가 중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처음엔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 거는 호흡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롱톤 베이스를 최대한 갖춰가지고 소리를 내보려고 했죠. 듣기에도 두 번째 소리가 훨씬 더 같은 음역대지만 호소력 있게 들리죠. 물론 더 좋은 연주 아니 더 좋은 연주라기보다는 이 음역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연주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역대가 높다고 해서 분명히 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A키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로 하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소리를 조금 더
좋은 롱톤 베이스를 가지고 잘 효율적인 소리를 내는 습관을 가진 연주자가 불렀다. 그럼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볼게요. 원, 투, 원.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휘였죠. 제가 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악기로 같은 셋업에서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악기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노래를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나쁜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은 거의 나쁜 예로 많이 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인 소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롱톤 베이스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무작정 세게 물어서 분다고 해서 이런 소리 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악기 바꾸고 막 리드 두꺼운 거 쓴다고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연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